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료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젖이 있는 곳, 은혜가 있고, 꿀은 특징이 달고 달콤합니다. 노얄 제리가 있습니다. 신이 내린 천혜의 식품 가운데 식물 중에 가장 귀한 식물은 꿀이라고 그렇게 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노얄 제리 같은 오늘 하나님 이 가나안의 축복이 2020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은 또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 9장 35절 말씀에는 기름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그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미 이곳은 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20년 분명 나는 너에게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줄 텐데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수고해서 밭을 갈고 김을 메고 네가 많은 속에 땀을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에게 축복을 약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는 신명기 7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속히 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속히라 말은 시간을 다투어서 그들을 멸하라는 말씀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한 영혼을 더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를 지은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하셨고, 한 영혼에 대한 늘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내쫓아야 됩니까? 왜 속히 시간을 다투어서 빨리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면서, 시간을 재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가사와 가드와 그리고 아소데스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단어 가운데 한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약간이란 말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어 원어대로 말씀드린다면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스는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이라 말은 소수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하기를 여호수아 11장 2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전쟁을 거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거쳐버립니다.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돗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너무나 하찮은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볼 때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 소수의 몇 사람 안 되는 저들이 우리에게 큰 무슨 문제가 될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는데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다 내쫓고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은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방치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지역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하찮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방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202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단히 경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너는 밟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이것을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는다면 주여 2020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시간 수로 들어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너 발바닥 밟는 것을 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지금 나에게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쫓아라. 그리고 속히 멸하라. 다 죽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가사, 가드, 아스돗 하찮게 보았고 무시했고 업신여겼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방치해버렸던 이세 지역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훗날에 엄청난 민족에, 이스라엘 민족에 비극이 찾아오는 그 동기가 가사였고, 가드였고, 아스돗이었습니다. 가사를 소개합니다. 이 가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찮게 생각했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마치 무방비 상태로 방심해 버렸던 이 지역 가사에서 사사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용사입니다. 당시의 삼손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 가사에 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드릴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드릴라 가사의 여자가 삼손을 유혹을 했습니다. 음란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삼손이 여기서 이 드릴라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빠지게 되고 노출로 묶여서 물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방치했던 이 가사, 우리에게 분명히 이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훗날의 비극적인 그런 지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드가 있습니다. 이 가드가 어떤 것인가요?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사에 비극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 전쟁에 그치지 않는 이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드 지역에서 시작되는데 이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아스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법궤를, 그 영광의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져갔냐면 아스돗에 가져가서 거기다 안치해놨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민족의 큰 비극이 찾아왔던 가사, 가드, 아스돗,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게 만들었던 이세 지역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 우리에게는 타성에 젖어 있는 전혀 무감각한 이런 것들이 가사가 내게 있고 가드가 내게 있고 아스돗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는 너에게 축복을 약속했고 이미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거기서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것을 내쫓고 그리고 거기서 속히 멸하라 다 죽여라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육신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의 전쟁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너는 너 지체를 죽여라. 누가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내 스스로 내 육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내쫓고 그리고 속히 그것을 멸하라. 이것이 바로 누구를 보고 하시냐 하면 나 자신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죽여야 돼. 뭘 죽입니까? 내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첫째, 음란. 두 번째가 부정. 세 번째가 사욕. 살이 사욕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돼.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오늘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들어가거든 그들을 죽여 속히 죽여라. 그들을 내쫓아라.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내쫓아라. 속히 내쫓아라. 그리고 죽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라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이 죄성을 싸워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라를 빼앗고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이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대인들은 자기 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생각이 있건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이 음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성관계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럼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그는 도착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끊지 못합니다. 한 가지를 내쫓지 못합니다. 이것을 죽이지 못합니다. 술입니다. 이 사람 술을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하체를 벗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노아는 술이 깬 후에 자신의 하체 벗은 것을 보고 흉을 보았다고 하는 이 아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 손자를 저주를 해버립니다. 할아버지의 이술 주정 때문에 손자가 비극적인 저주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삼손은 음란 때문에 망했고 노아는 술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가나안의 축복을 너한테 주었는데 너는 들어가거든 이런 것을 죽여라. 그것이 바로 음란이요 부정이요 사욕이요 악한 정욕이요 탐심인데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난 너에게 다줄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이 사람은 끊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나이 40세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학대를 하는 한 애굽 사람을 보면서 그는 홧김에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머릿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한 것이 자신은 의의 심에서 사람을 죽였지만 이 사람은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감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힘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혈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로 도망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40년 미디안이라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광야 생활 40년 만에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있습니다. 이 사람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이제는 자기 절제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에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이 사람이 자신이 택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거절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신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이미 이 사람은 훈련이 되어오셨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낮아져 버렸습니다. 삼손은 음란 때문에 무너지고 노아는 술 때문에 무너지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을 죽여라. 그러면 가나안의 축복은 너의 것이다. 때로는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택하신 열두 제자 가운데 머리가 가장 뛰어났던 비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돈궤를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학에 대해서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셈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너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잡혀있는 그런 한 예를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부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까운 것을 왜 주님한테 붓느냐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을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산을 해냅니다.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 계산이 어떤 계산이냐면 직원을 말씀드리면 한 노동자의 1년 노임이 그 금액에 해당되는 값비싼 그것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행할 때나 무리를 걸어오실 때나 때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여기는 관심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마귀가 이 가룟유다의 결정적인 약점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용할까 하다가 가룟유다를 찾았습니다. 왜 가룟유다가 우연히 선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다음 같은 성경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가룟유다는 돈 앞에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이것을 이 사람 버리지 못했을 때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이 사람 스스로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예수님 팔고 난 후에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물건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훔쳐버렸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아골 골짜기에 가족들이 몰살당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체를 죽이라 했는데 형편을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팍팍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고 싶지 않는데 내 현실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붙지 않아 보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못 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지혜의 대맹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아들 때에 나라를 두 조각 내버릴 것이다. 결국 아들 때에 가서 이 유대민족 사이에 나라는 두 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는 쪼개져서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했습니다. 자칼, 이 여우란 말은 자칼인데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어디인가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라면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주님 몸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원을 교회로 의미한다면 교회에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꽃이 피었습니까? 축복의 꽃이 피었고 은혜의 꽃이 피었고 기쁨의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이 작은 여우는 이 팔레스타인의 포도원에는 이 작은 여우가 이 다람쥐 말한 그런 여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칼이라고 부르는 여우는 붉은 여우인데 포도원에 꽃이 필 때가 되면 포도원에 숨어 들어와서 포도나무의 밑둥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럼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그때가 이 수분이 나무 위로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도나무 줄기가 아주 설탕같이 답니다. 그래서 그 단 것 때문에 갉아먹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반드시 포도원 되는 교회에 내게 은혜의 꽃이 피고 우리 집에 축복의 꽃이 필 때가 됐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육신 속에 숨어 들어오는 세상 정욕적인 것들, 세상의 죄성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 죽이라 했는데 내쫓으라 했는데 우리 내쫓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2020년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세상 것을 완전히 멀리하고 세상 것을 잘라버리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편에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편인지 한쪽을 택하라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은 이제 2019년도에 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다 이루시는 은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축복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종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설의 인물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이 바울에게 가장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처냐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어디서 돌아왔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가시를 박아놔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만하기 때문에, 이 자만이란 말은 나는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넣었는데 학자들 사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 두통이었다고 말합니다. 늘 머리가 아팠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성 안질이었다 했습니다. 늘 눈병이 늘 고통스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입니다.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위대한 종 바울에게 만약에 간질병이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왜 그러나요?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가 자만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활에 가시가 있어요. 때로는 그 가시가 내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세상적이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것을 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내게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가시입니까? 가난이라는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해요. 자녀를 통한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 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쯤 엎드려서 하나님 혹 내가 자만하기 때문에 혹 바울같이 내게 이 가시가 왔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론이 이 바울은 어떤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 이기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죽입니다. 자신과 육과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통해서 크게 들어서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가장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날 못 박혔습니다. 내 육신 이미 못 박혔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누구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우린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유한 분은 반드시 주님의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이 겸손한 분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어요.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사회가 갈등하고 국가가 갈등하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들만 모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가 다 내 탓이라고 돌릴 때에 가정에서나 사회는 국가에는 더 이상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위에 2020년 특별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